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신비아부터 공식 어플에 지난 퀴즈 다시 풀기, 여기에 이 바로 이 구멍이에 다양한 퀴즈와 이 구멍에 또 숨겨진 능력까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럼 이 퀴즈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이 가은이의 흑화 버전, 얘가 사실 지금 오피키언이라는 지금 떡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아 그럼 오늘은 이 가은이가 왜 오피키어인지, 얘가 어떻게 흑화를 할지 바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보시죠. 스포 주의, 가은이 흑화 예고? 라면서 또 썰러브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하게 유튜브에서 신비아부터 굿즈 영상을 우연히 보고 뭔가 중요한 떡밥이 나와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공식 앱에서 올라온 가은이의 글을 보고 급하게 썼습니다. 내려보시면은 이 영상을 봤는데요, 그냥 단순한 색칠놀이 책인 줄 알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요거를 좀 예의주시해서 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가은이 12살 이라면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하리의 베프 차도녀, 여기까지는 딱히 별로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자상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소녀, 새로운 시즌에서는 오피키언의 예언과 관련된 정체 모를 힘을 깨닫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럼 이 가은이가 오피키언의 힘을 얻어서 타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색칠놀이 책에서 등장인물 소개란에 오피키언의 예언과 관련된 정체 모를 힘을 깨닫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설마 가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보통 등장인물 소개란에 보면 항상 가은이는 자상한 마음씨를 갖고 있고 침착한 판단력으로 귀신을 같이 승천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식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소개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런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와, 이제는 강림, 하리, 금비, 신비 순으로 흑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은이라니, 완전 흑화 아파트네요. 게다가 공식이 또 굿즈를 통해서 스포를, 제발 스포 그만해! 라면서 내려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공식 어플에 스포를 했었죠. 가은, 오늘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 그냥 악몽인가? 거의 이제 예언하는 능력을 갖게 된 가은이, 여러분들 이 예언한 능력을, 설마 이 오피키언의 예언서, 이거를 오피키언 능력을 갖게 된 거 아닐까 여러분들? 그쵸, 그럴 수도, 예언 능력을 얻어버린 가은이. 그리고 오늘 올라온 신비아부터 공식 앱에서 가은이 SNS 글을 보면 뭔가 이상한 꿈을 꿔서라는 글을 쓰고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고민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D8 스티커에서 가은이가 마지막 악몽을 꾸어서 괴로워하다가 깨어난 장면이 기억하시나요? 잠과 관련해서 샌드맨이랑 관련 있겠지 하고 생각했었지만 그런 장면이 없어서 이번에는 단순한 귀신이 아닌 이번 시리즈 최종보스 오피키언과 관련이 있을 거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피키언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흑화하니까 생각난 건데, 탄생편에서 강림이가 흑화로 인해서 하리와 사이가 멀어지고 게다가 귀신하고 싸울 때 흑화 때문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당하기도 했었지만, 내려보시면은 신비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겨냈고 덕분에 흑화의 힘을 이용해서 새로운 무기도 얻었겠다, 더 강력해진 힘으로 더 많은 활약을 했었지만 과연 가은이도 이럴지, 가은이도 진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흑화하지 않을까요? 엄청 막, 그러면서 이런 얼굴로 이렇게 태엽을 돌리는 거지. 설마 진짜 그럴 수도 여러분들. 물론 가은이는 신비, 금비의 존재도 알고 있고 친한 친구 사이인 건 맞지만 강림, 리온처럼 귀신을 테마하는 퇴마사도 아니고, 게다가 구아리 남매처럼 도깨비와 계약해서 고스트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우처럼 평범한 일반인인데 이걸 혼자서 이겨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완전 흑화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타락하지 않을까, 완전 타락해버리는 거지. 힘을 제어 못해가지고 오피키언이 가은이가 혼자서 남겨진 것을 이용해. 그렇네, 진짜 추리력 대박입니다.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오프닝처럼 가은이를 흑화해서 하리의 적으로 돌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전개면 너무 슬픈데요. 진짜 저는 근데 슬프기보다는 좀 이 가은이 흑화된 모습을 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래가지고 이한도 등장하고.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이 구멍에 숨겨진 능력도 바로 보도록 하죠. 다시 풀기. 처음 등장하는 비닐봉지를 긁고 있는 고양이 두 마리의 색깔은? 검은색, 황토색. 아, 이걸 어떻게 맞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흰색,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흑백이었던 것 같거든요. 선택! 정답이군! 저거였네. 약간 뭔가 흑백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비와 둘이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이유는, 이건 아마 구멍이랑 관련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화가 사이렌 소리 아니고 자동차 경주 소리 아니고 사람들 싸우는 소리 아니고 고양이 우는 소리, 요거였죠? 구멍이니까. 정답이군. 신비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쫓기 위해 동네 아줌마가 고양이 처음 던진 것은? 이거는 일단 사과는 아니었던 것 같고, 먹을 걸 왜 주죠? 돌은 아니었어. 이건 너무 심하고 빗자루는 던지게 좀 그러고, 캔이었나? 아, 빗자루였던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캔으로 하도록 할게요. 정답이군.
현우가 고양이 귀신을 따돌리기 위해 들고 온 것은 아 콜라캔 아니고 참치캔 이겁니다 여러분들. 고양이 장난감 요것도 아니고 생선 요것도 아니고 참치캔 이렇게 그때 갖고 와가지고 둘이가 다 먹었죠. 선택 정답이군. 가은이가 꾼 불길한 꿈은? 진짜 가은이 타락하려나봐요. 진짜 예언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고양이들이 쫓아오는 꿈 요거 맞는 것 같은데? 불타는 도시를 고양이가 점령하는 꿈. 아 요거인 것 같아. 고양이가 뒤돌아 앉아있는 꿈.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요런 장면이 나오긴 했어요. 검은 색깔이랑 흰색 고양이. 고양이가 사람을 괴롭히는 꿈. 요것도 아니고 요거인 것 같은데 요거? 2번. 정답이가 재유리가 할머니 집에서 무서운 고양이와 쥐를 발견한 곳은 2층 다락방. 아니야 여긴 아니었어. 정원. 여기도 아니었죠? 지하방.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하실. 밑에 내려와서 갇혔죠 여러분들? 화장실. 여기도 아니었어. 지하실. 구묘기는 반은 인간처럼 반은 무엇처럼 생겼을까요? 이름에 정답이 있는데? 구묘기? 고양이. 그리고 2번 강아지. 이건 절대 아니고. 말. 말도 절대 아니야. 말이면 완전 네발 달렸을 텐데. 호랑이. 와 반은 호랑이 반은 사람. 이것도 좀 강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고양이가 정답. 바로 이어서 구묘기는 잡아온 인간을 무엇으로 변신시켰을까요? 잡아온 인간을 저는 고양이로 변신시킬 줄 알았더니만은 고양이는 아니었고 암흑에너지? 요것도 변신시켰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은데 요것도 아니고 돌 이건 절대 아니고 쥐였죠? 고양이 가지고 놀게 사람들 원망해가지고 구멍이는 한쪽 눈은 고양이 눈이죠. 이 눈의 색깔은? 붉은색. 아니야 붉은색은 엄청 징그럽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엄청 징그럽네. 파란색 요거는 좀 너무 무난무난하고요. 초록색 이건 너무 박습니다. 노란색 이게 적당하죠 여러분들. 보통 노란색이 고양이 눈이기 때문에 정답.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구멍이를 물리친 합체 귀신은 어떤 귀신들의 합체일까요? 이드라 모주기. 나중에 얘네 둘이 합체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명기 그순세. 얘네도 아니었어. 백이기 바알 제법. 그래서 백이 제법이 나왔죠 여러분들. 요 모습. 그리고 손깍지 림사이코스. 얘네 둘이 합체해도 얘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생김새가. 정답이군. 재우리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준 고양이는 몇 마리였을까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아 6마리였던 것 같은데 가장 많은 거?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틀렸다. 근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여러분들. 난 모르지만 고스톱을 더블 X나 합체할 수 있다. 합체해서 지금 백이 제법 만들었죠? 동그라미. 고양이에게 캔을 던진 동네 아줌마의 추리닝 색깔은? 파란색. 아니야 녹색. 아니야 이거 무난무난해. 보라색. 요거죠 요거. 회색. 요것도 좀 멋있긴 한데? 보라색. 정답이군. 강림이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부적을 썼다? 아니죠. 강림이 이번에 아무것도 못했죠? 어 X 정답이군. 귀신을 물리친 아리와 친구들이 재우리의 할머니 집에 들고 간 것은? 고양이 먹이. 떡. 아니야. 부채? 아니야. 꽃? 아니야. 아무래도 고양이 먹이겠죠 여러분.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고양이 먹이? 정답. 신비는 새로운 고스트볼에서 합체 귀신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몰랐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X 장담이군. 뜬금없이 쏘았나 봅니다. 신비의 요술 막은 구묘기를 막아내 성공했다? 착! 찢어버렸죠? 구묘기 겁나 셉니다 여러분들. X 장담이군. 구묘기가 쥐로 만든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일단은 그때 맨 처음에 지하실에서 이렇게 두 마리 엄청 징그러웠죠 여러분들? 두 마리랑 게다가 막 전투 도중에 한 마리 총 세 마리 아닙니까? 세 명. 정답이군. 구묘기의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구묘기의 숨겨진 능력이 고양이 조종 능력 요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필살기가 아닐 뿐이지 고양이를 막 조종하는 거야. 그리고 강력한 눈빛 공격 눈에서 레이저 발사 약간 빛나는 눈으로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한 발톱 공격 할게 말이야. 이건 일반 공격이고 필살기 사람을 쥐로 만들게 하기 이게 가장 필살기이지 않을까. 엄청 징그러워. 울고 있어. 응 아니야. 저게 정답이 아니라고? 아 손톱이 필살기였나 봅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물리친 하리와 친구들은 재유리와 함께 재유리 할머니 집에 갔다. 동그라미. 응 아니야. 아니다. 아 따로 갔다 따로. 아 이렇게 세 문제 틀렸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신비부터 공식 어플로 퀴즈를 풀어가지고 다양한 떡밥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가은이의 흑화 모습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같은지 아래 댓글에다가 추측하시는 거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뿅!